약해서 그런지 오른쪽 속눈썹이 좀 부실하네. 어머 세상에 여러분,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속눈썹 차이 어쩜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한쪽만 속눈썹 재배하고 온 마롱입니다. 제가 잠시 사담을 앞에 좀 할 건데요. 영상 타임라인은 이렇게 되고요. 저번 속눈썹 영양제 리뷰 영상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많은 곳에서 광고랑 마켓 제안이 왔어요. 하지만 제 신조가 영양제인데 이게 털이 자라는 건데 2주, 3주만 테스트해서 어떻게 알아거든요. 저는 속눈썹 영양제는 최소 한 달에 쓰고 그리고 두 달 정도는 써봐야지 이 제품의 효과가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번 추천 영상도 제가 재작년, 그러니까 20년 11월 정도부터 한 1년여간을 이것저것 테스트를 막 해보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쌓여서 많이 좋아해주지 않으셨나 싶어요. 그렇게 마켓까지 선택한 제품입니다. 젬소예요. 근데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저도 여기 속눈썹 영양제 제가 제 돈 주고 샀고요. 광고비 하나도 안 받았고요. 이 마켓 판매 수수료를 조금 받는 거거든요. 그런데도 본업이 있는 제가 이런 조금 귀찮은 마켓까지 받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 마켓 문의를 주신 것도 맞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본 제품이고 저도 저희 엄마도 저희 언니도 다시 살 때가 됐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한 속눈썹을 보시고 저를 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. 이 제품은 처음에 유튜버 친구가 다른 유튜버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 유튜버가 또 저한테 엄청 난리가 나가지고 영업을 해서 저도 쓰게 된 그런 제품이에요. 제가 그 친구한테 미니 사이즈 하나를 받아가지고 네가 얼마나 좋은지 써보자 이러고 두세 달 정도 써보고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제가 본품까지 주고 산 거거든요. 그리고 저의 잘한 속눈썹을 보고 저의 10년지기 친구들도 뭐냐고 해가지고 정가를 다 주고 공동 구매를 한 그런 제품입니다. 한 3-4개월 정도 발랐을 때쯤에는 진짜 뻥안 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초면이든 구면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속눈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. 속눈썹이 본인 거냐, 인조래쉬를 붙인 거냐, 연장을 했냐, 왜 좋은 걸 너만 하냐 이런 소리까지 듣기도 했고요. 제가 젬소를 좀 꾸준히 바른 지 한 5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가족들이 너무 길어서 좀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제가 사용 중지를 했거든요. 그 이후로 그냥 좀 유지만 시켜볼까 하고 다른 제품들을 써봤는데 아 역시 이게 최고구나 해서 이번에 또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드디어 본론? 그냥 효과 사진 말고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제가 영양제 바르는 걸 한 달 정도 멈춘 다음에 어쩌다가 잘못해서 오른쪽 속눈썹이 뭉텅이로 빠졌거든요. 그래서 뭐 빨리 길러서 왼쪽 오른쪽 대칭을 좀 맞춰보자 해가지고 오른쪽에만 젬소를 바른 지 지금 두 달이 되었어요. 그렇게 매일 밤 한 번씩 바르고 매주 같은 요일을 영상으로 찍어서 기록을 해봤는데요. 다른 제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젬소만 꼬박꼬박 자기 전에 한 번씩만 발라줬습니다. 그래서 처음 영상에서는 왼쪽보다 오른쪽 속눈썹이 확연히 길이가 짧고 숱도 적어 보였는데요. 한 달 정도 지난 후에는 거의 동등해지고 오히려 오른쪽 속눈썹이 아주 조금 더 짙어지기 시작을 하죠. 그리고 두 달이 지난 지금은 누가 봐도 오른쪽 속눈썹이 훨씬 길고 튼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. 지금 실제로 저 만나는 사람들도 제 짝짝이 속눈썹 보면서 와 역시 젬소 이러거든요. 제가 이미 작년에 1년 동안 다양한 속눈썹 영양제로 이미 관리를 해줬어가지고 이 왼쪽 오른쪽 차이가 더 드라마틱하게 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. 뭐 그래도 보시다시피 효과 있습니다. 여러분 이거 영양제예요. 한두 번 바른다고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진짜 꾸준히 발라줘야 돼요. 꾸준히 최소 한 달, 그리고 두 달 정도까지는 써보시고요. 그럼 진짜 안 쓸 때보다는 확연히 길어져 있을 거예요. 땅에 씨앗이 있고 그 식물이 자라는데 막 하늘 끝까지 제과 콩나물처럼 콩나물을 그 제과 콩나물처럼 쭉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모근이 없거나 털의 잠재력이 좀 미미하면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또 헤어라인도 열심히 발라보겠다고 했잖아요. 제가 속눈썹 챌린지를 하는 두 달 동안 이 오른쪽 헤어라인 부분에만 또 이렇게 콕콕 콕콕 찍어줬었는데 이 헤어라인은 사실 들추기에 따라서 좀 달라 보이거든요. 이걸 이렇게 들추면은 허해 보이는 거고 살짝만 들추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속눈썹만큼은 차이가 안 보이는데 확실히 안 발랐을 때보다는 이 부분이 약간 잔털이 자라나?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애매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잔털 있죠?
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얼굴이랑 요 헤어라인 쪽에도 한 번도 안 밀고 그냥 냅뒀어요. 여기 바르고 이 부분에 발랐거든요? 근데 그게 살짝씩 타고 내려오면서 이 털들도 색감이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아요.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가 진짜 미세하게 조금 더 굵고 진한 느낌?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 이렇게 털의 잠재력이 너무 없다면 감 없는 땅에 꽃을 피울 수는 없다. 하지만 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싹 정도는 틔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용법도 문의를 많이 주셨는데요. 공식적인 사용법으로는 첫 사용 때 10일 동안은 1일 1회씩만 발라주고 그 이후에 1일 2회씩 발라주라고 되어 있어요. 브러쉬 팁을 입구에서 이렇게 덜어가지고 아이라이너를 그리는 느낌으로 속눈썹 윗부분을 슥슥 지나가주면 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작년부터 쓰면서 저한테 나타나는 부작용을 인지했고 아침에 출근할 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밤에 한 번 바르고 효과를 보고 싶어서 사실 안 덜어내고 썼어요. 근데 이게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꼭 조심. 저 같은 경우에는 통에서 빼서 속눈썹 윗부분에 톡톡톡 얹어주듯이 지나갔고요. 나머지로 속눈썹을 아래서 위로 쓱쓱 쓸어주는 거로 마무리했어요. 이렇게 진짜 최소한 2주, 진짜 한 달 정도만은 꼭 참고 매일매일 발라봅시다, 우리.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지켜보자고요. 정말 매일매일 꼬박꼬박 바르잖아요? 그러면 3개월 뒤에는 내가 봤을 때 확실히 티가 나고 5개월 동안 꼬박꼬박 발랐다면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속눈썹에 뭐 했냐고 물어볼 거예요. 자, 그래서 부작용도 걱정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대표적으로 다크서클, 눈시림, 염증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제발 진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람마다 효과랑 부작용은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. 그냥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뭐 먹는 것조차도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고 알러지 반응이 다른데 이 눈가에 바르는 건데 당연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. 다만 비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젬소나 이렇게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들이 부작용이 조금 더 세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정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극소량만 사용법을 지켜서 바르는 걸 권장합니다. 그래서 먼저 다크서클이나 붉어짐, 이거는 부작용이 맞아요. 왜냐면 제가 한두 달 끊었을 때 다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바르니까 눈가가 살짝 거무튀튀해졌거든요. 이게 공식적으로 한국화장품협회에서 뭐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가지고 말을 못 드리는데 근데 저는 얼굴 여백이 좀 넓은 편이라 쉐딩도 필수고 눈의 음영도 필수거든요. 근데 뭐 알아서 눈가가 살짝 어두워지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요. 근데 다만 메이크업 한 것처럼 자연스러운 브라운빛 음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살짝 쾌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이 다크서클 때문에 이 속눈썹 재배를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. 그리고 털, 이것도 부작용이 좀 맞아요. 마음이 우는 시기에는 이 눈물길에도 털이 조금 보입니다. 근데 원래 사람 자체가 눈썹이나 속눈썹, 뭐 헤어라인 이런 쪽이 아닌 부분에는 털이 슉슉 자라는 건 아니니까 그냥 평소보다 좀 솜털이 짙어진 느낌이 든다. 좀 더 영향을 잘 받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실 수는 있어요. 몇몇 친구들도 여기 왜 털이 자라지 하고 당황했다고도 하더라고요. 그리고 눈시림이나 염증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다른 제품들 후기에도 되게 갈리는 의견들인데 어떤 분은 이 제품이 눈이 시렸다, 어떤 분은 엄청 괜찮았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갈리더라고요. 일단 제품 자체로는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항상 아침에 기름샘 청소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인지 저는 눈시림이나 염증 이거 쓰면서 느끼는 적이 없어요. 염증이 생겼다면 클렌징을 다 끝내고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이 제품을 사용한 건지 확인을 해주시고요. 보통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눈에 염증이 잘 나거든요. 저는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품으로 속눈썹 영양제를 쓰고 또 이렇게 헤어용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쓰고 있기도 합니다. 평소에도 눈이 많이 예민하시다면 이 사실 안 건들고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좋아서 영양제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아요. 그리고 개인마다 느끼는 편차가 정말 다르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 외 질문들을 빠르게 훑고 지나갈게요. 라식, 라섹 속눈썹 펌이나 연장을 한 후에도 발라도 되는지. 라식이나 라섹은 눈 알을 건드리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. 그리고 속눈썹 펌이나 연장한 경우에는 속눈썹 자체가 되게 힘을 많이 잃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분들이시라면 이 영양제를 발라주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. 다른 제품
제품과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. 이게 다른 사람이랑 같은 제품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은 것 같고요. 이거 댓글에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잼소처럼 붓펜 타입 형식은 길이를 좀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고 스크류 타입 제품은 속눈썹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초점을 더 맞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잼소에서도 이렇게 스크류 타입인 컬링 토닉이 있는데 뭐 다른 제품이랑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바르다 안 바르면 효과가 없나요? 바르다가 멈춘다고 해서 속눈썹이 자라던 게 딱 멈추거나 다 빠지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. 저도 이번에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속눈썹이 그 유지가 되면서 빠질 애들은 또 빠지고 다시 날 애들은 또 원래 자라던 속도대로 자랍니다. 그래서 이 왼쪽 속눈썹도 제가 잼소를 작년 11월까지 발랐었던 속눈썹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안 바르던 때보다는 훨씬 지금 풍성하고 괜찮은 편이에요. 바르다가 안 바르면 부작용도 돌아오나요? 돌아옵니다, 여러분. 걱정 마세요. 그럼 진짜 마켓 공지. 3mm 본품 하나랑 1mm짜리 미니 사이즈 이렇게 합해서 정가 42,000원이 22% 할인해서 39,000원 무료 배송이고요. 이거는 처음 쓰면서 불안하신 분들은 미니 사이즈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이 본품까지 쓰시는 것도 괜찮고 본품으로는 속눈썹에 쓰고 미니로는 뭐 눈썹이나 헤어라인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이걸 여행용으로 쓰시거나 아니면 또 친구나 가족, 지인들한테 써보라고 권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저도 이렇게 영업을 당했거든요. 좋은 건 나눠 써야죠. 그리고 이번 구성이 여기 기본에다가 이 컬링 토닉 영양제를 더해서 정가가 74,800원인데 39%를 할인해서 45,900원이에요. 아 여러분 이 컬링 토닉도 저 진짜 잼소 제가 돈 주고 사서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에요. 사실 저는 귀찮아서 이걸 안 썼었는데 요거랑 요거랑 같이 발라주면은 길이랑 이 속눈썹 자체 튼튼한 거랑 같이 케어를 해줄 수가 있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. 이거는 우리가 마스카라 하는 것처럼 스크류 타입이어서 그냥 마스카라 하듯이 쓱쓱 발라주시면 되는 거고요. 길이 연장에 좀 더 튼튼해지는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 이번 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여러분 저 이거 친구들이랑 공구할 때 또 저렴하게 산다고 원뿔원 하는 거 사서 35,000원 줬어요. 이 3mm짜리 하나 오는데. 근데 여러분은 3mm에 1mm까지 더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걸로 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마켓 언제 열리냐면요. 3월 30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4월 1일 금요일 자정까지입니다.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또 알람 띄워놓을 거고요.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벅차게 가지고 온 마켓이니까 인증도 많이 부탁드려요. 그럼 우리 인형 속눈썹으로 같이 만납시다.